자, 에코프로 빔 제가 한번 살짝 말씀드릴까요? 알려주세요. 썸네일하기 아주 좋아요. 그게 가격이 어떻게 되죠? 얼마 되죠? 주주클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 주주클럽 오늘 네. 본격적으로 이렇게 개장을 했는데 뭐 하는 곳이죠? 오늘 이곳은 이제 네. 다우지수와 뭐 이런 종목들을 살펴보면서 네. 여러분들 그 수익 낼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방송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한 방송이다. 네, 수익을 위한 방송. 무조건 첫째도 둘째도 수익입니다. 네,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주는 공주의 시크릿 주주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그 형태. 주주 클럽이다. 주주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네. 오늘 처음 또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좀 임의적으로 종목들을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아 내가 이 종목의 주주인데 이것도 궁금해요 하시는 것들은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참고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저희가 첫 출발이니만큼 먼저 저희 전문가님께서 선정을 해오신 이 종목들과 지수들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시작할 때부터 계속 다우가 위험하다. 이 코멘트 네. 한 5번 정도 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비상이에요. 그 미증시 다우존스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다우존스 왜 위험하죠? 다우지수 지수가 네. 여러분들 헤드앤숄더를 많이 아실 거예요. 사람이 서 있죠? 네. 자, 올라오고 어깨, 머리, 그리고 네. 어깨에 그리는 후에 네. 팔라인을 만드는데 떨어지죠? 지금 그 헤드앤숄더 머리를 완성을 한 구간이라서 요거를 좀 조심을 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이거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 차트를 보시면 지금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요 라인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지금 궁금하시죠? 지금 이렇게만 보면 네. 사실 저점을 높여가고 고점도 높아지고 있는 차트처럼 보이거든요. 네, 제가 엔비디아도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네. 때 이거 조정하면 큰일 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헤드앤숄더 지금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팔라인하고 네. 어깨라인을 만들고요. 네. 그리고 머리라인을 만들고 지금 현재 머리를 완성을 한 상황이에요. 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일봉들이 몇 개가 더 생기고 나서 빠지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헤드앤숄더 차트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이게 아주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른쪽 어깨가 혹시 안 그려질 수도 있나요? 오른쪽 어깨를 안 그리고 빠지게 될 경우에도 네. 주가 하락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내려온 상황에서 네. 여기서 W자를 그리고 밑에는 추세 지지선 보이시죠? 네. 이거 과거하고 그대로 연동이 된 건데 요 라인을 찍고 여기서 W자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 하락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하자. 특히나 반도체 관련주, 지수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그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사실 미국의 대형주들을 모아놓은 이 인덱스의 차트이기 때문에 다우가 네. 무너진다라는 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국의 시총이 큰 기업들이 위험하다라는 신호로도 파악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떠오르는 건 사실 요즘 가장 핫한 주식일 수도 있는 엔비디아일 것 같은데 네, 네, 네. 다우가 위험하다는 거는 엔비디아까지도 직결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엔비디아를 기존에 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을 때 이 차트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차트라고 제가 아침 저녁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제가 요날도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팔라인을 만들고 네. 지금 머리라인을 M자형 헤드앤숄더 이마까지 만들고 머리라인을 만들었을 때 이때 제가 M자형도 있어요? 네. M자 탈모에 혹시 그건가요? 비슷합니다. 탈모 라인처럼 M자가 있고 탈모인들 속상해하십니다. 네. 자, 그래서 네. 이 M자형 하락 차트가 예상이 된다고 하면서 이거 반도체 관련주, 지수 네.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 물량을 줄이셔라, 다 터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이건 방송 자료도 다 남아있으니까 네. 이렇게 M자형 헤드앤숄더가 완성이 됐습니다. 혹시 이때가 시기적으로 언제였죠? 7월 11일. 7월 11일 날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그 상황을 제가 엔비디아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밑에 이 추세선 보이세요? 어디요?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던 이 라인들을 직전 3거래일도 계속 지지를 했어요. 그러네요. 자, 이렇게 지지를 하다가 오늘자에 이걸 깨고 내려온 거예요. 추세선을 이탈을 했다. 이탈을 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오늘장에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볼게요. 위에서 상방으로 나왔죠. 내려온 상황에서 여기서 단기 W자를 그리면서 올라왔습니다. 네. 여기서 내려올 경우에 이렇게 M자형 하락이 나와요. 자, 그래서 추세선을 이탈을 한 상황이라서 지금 되게 우려가 되는 게 자, 밑에 있는 지지선까지 한번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라인이 빨간색 추세선입니다. 자, 과거에도 이 저항선 찍을 네. 때마다 삼각수렴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추세선을 뚫고 올라갔을 때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제가 SK하이닉스를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한번 15만 3천 원에 잡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20만원서부터 전부 다 매도를 드렸어요. 30.76% 시총 142조가 넘어가는 SK하이닉스도 제가 30% 이상 수익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 반도체 관련주도 같이 상승이 나오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 엔비디아를 왜 중점적으로 봐야 되냐면 시총이 워낙 크기 때문에 조금만 떨어져도 나스닥이 확 빠지면서 우리나라 지수 관련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이 빠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추세선 이탈을 한 게 가장 우려스럽고 자, 그럼 밑에 내려오면 어디에 사야 되느냐. 네. 자, 엔비디아를 또 직접적으로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23.5불입니다. 저 123.5불 이 빨간색 추세선 요 라인들 찍으면 한번 또 반등이 또 크게 나오니까 일단은 조정에 대비하자. 조정에 이렇게 대비를 말씀을 하자. 드리고 네네네. 그래도 이제 11월 달이면 엔비디아의 늦은 실적 발표가 되는데 이런 모멘텀으로 조금 이런 차트적인 기술적인 관점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는 주지 않을까요? 지금 이걸 보셔야 되는데요. 네. 제가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나스닥 지수거든요. 네. 제가 이거 아침 저녁 방송으로 생방송 계속 나오면서 말씀을 드리는 그 나스닥 차트인데 자, 일봉상 고점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어요. 야, 그 라인을 연결하였더니 또 찍고 빠졌어요. 이거는 개미들이 방어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네. 미국에 있는 헤지펀드들이 방어라는 겁니다. 특히나 테슬라하고 엔비디아 공매도 세력들이 이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시총이 큰 그 나스닥 종목들을 공매도를 때리면서 이 라인들을 계속 방어를 하는 거예요. 자, 현재 시점도 보시면 위에 있는 저항선, 저항선에서 음봉이 나오고 있죠. 네. 자, 위에 있는 이 연두색 라인도 보이실 거예요. 요 라인도 공교롭게 지금 화살표 그려드리는 요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죠. 자, 여기에서 조정이 나오면 큰 대문자 M자형 하락이 나오게 되는 그 구간이에요. 자, 그래서 나스닥에 있는 공매도 세력들이나 조정을 좀 염두를 해두면서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엔비디아도 추세선을 이탈을 한 상황에서 공매도 세력들이 테슬라와 같이 밀어버릴 경우에 나스닥이 분명히 조정이 나오고 우리나라 종목들이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조정에 대비를 하자. 하지만 그 조정은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완전 그렇다면 기회가 됩니다. 지금 다우 받고 나스닥 받고 엔비디아 받고 계속 M자 이야기를 하시면서 조정에 대비하자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함께 언급주셨던 종목에도 테슬라 말씀 주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혹시 테슬라 모습은 좀 다를까요? 이거는 그 앵커님이 보시면 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알려주시기 전에 제가 먼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좀 틀린 그림 찾기처럼 제가 차이점을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오! 테슬라는 지금 보니까 저항을 다 뚫었네요. 네, 최근에 뚫었습니다. 나왔던 이제 지난 5거래일 동안 그래도 20% 정도 주가 상승이 있었다 보니까 네네. 우리 전문가님이 그려놓은 차트의 저항 라인들은 다 뚫어준 건 같은데 음봉으로 마무리된 게 좀 찝찝하네요. 아, 그거를 제가 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테슬라 차트 같은 경우에 제가 6월 25일 날 마켓나우 이후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위에는 이 저항선 라인들 지금 찍으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저항선을 6월 25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뚫고 올라가면 위에 있는 저항선, 이 저항선까지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거 생방송 자료에도 다 남아있어요. 자, 그런데 이걸 뚫고 올라가면서 왜 이렇게 치고 올라갔느냐. 여기 밑에서부터는 미국의 헤지펀드 500여 개 회사가 있는데 18% 정도 되는 그 회사들이 테슬라를 공매도를 때렸어요. 자, 그러면서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서 위에는 7월 2일자거든요. 이 저항선 올라가면서 헤지펀드 7조의 손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쇼커버링, 쇼스퀴즈가 나왔죠. 뭐냐면 환매수가 나오면 이 공매도 그 때린 거를 주식을 사면서 그 환매수를 해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주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공매도를 때렸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었고 자, 이 위에 있는 저항선을 쭉 연결하면 그 저항선이고요. 자, 조정이 나왔는데 어디까지 나왔어요? 과거 고점하고 고점하고 연결을 이은 그 지지선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났어요. 자, 여기서 제가 또 생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9월 27일인데 이 저항선을 찍지 않았을 때거든요. 이 저항선을 찍고 나서 M자형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제가 예시까지 들으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라인을 딱 찍고 이렇게 조정이 나온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저항선 라인을 뚫고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위에는 이 파란색 저항선인데 조정이 나왔죠. 자, 조정이 나왔는데 과거 고점하고 고점인 그 라인을 딱 지지했죠. 그러네요. 그럼 더 올라간다는 뜻이다. 자, 지지를 했으니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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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또 제 2차 전지 관련주들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종목들도 제가 저번 주 화요일 날 에코프로 BM 매수를 드렸어요. 15만 5,600원에. 와. 그리고 어제 기준으로 10% 이상 올라간 그런 그림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좀 올랐잖아요. 네. 자, 에코프로 BM 제가 한번 살짝 말씀드릴까요? 알려주세요. 썸네일 하기 아주 좋아요. 자, 에코프로 BM입니다. 자, 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추세가 하락 추세인데 자, 제가 언제 매수 드렸냐면 이날이에요.
이날 이거 찍기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155,600원에 한번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라. 네. 자, 이유는 과거 이 라인들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왔었고 네. 그 라인들, 특히나 이 저항선 라인들을 뚫은 시점이기 때문에 네. 한번 반등 구간을 잡아야 되는데 이 라인에서 매수를 드린 거예요. 이제 그 라인들 지금 계속 지지라고 반등이 나왔죠. 어제 그러네요. 같은 경우에 10%의 네. 상승이 나왔어요. 매수점에서 10%의 상승이 나왔고 자 위에 있는 이 파란색 저항선 요거를 네.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20만원 근처에 있는 이 파란색 저항선을 뚫으면요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바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네. 위에 있는 저항선을 맞고 떨어지는지 네. 그렇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 이걸 뚫고 올라간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맞고 떨어지는지 네. 올라가는지 요거를 잘 확인하시라고 했습니다. 그게 가격이 어떻게 되죠? 그 자, 라인이 얼마 되죠? 자, 에코프로비엠 바로 위에 네. 있는 저항선이 19만 5천원을 보시면 되는데 5,000원. 이게 일봉이 생길수록 수치가 점점 낮아져요. 그래서 그거는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아, 그렇다면 이제 엔비디아와 다우, 나스닥 전반적으로 좀 조정 장세로 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혼자 좀 오르지 못했던 테슬라가 뒤늦게 좀 각광을 받으면서 네, 오르려는 움직임, 거기에 더 에서 함께 2차전지 소재 안에서의 관련주들 국내 주식까지 연결시켜서 우리가 좀 장밋빛 전망을 당분간은 네, 그렇죠.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에코프로비엠까지 연결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사실 요즘 핫한 종목들은 저희가 짧은 시간에 일단 다 다뤄본 것 같기는 네. 하거든요. 우리 주주클럽 여러분들이 또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계신 보유하고 계신 종목 나 이거 궁금해요 하는 것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편 때 그 종목들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을 그러면은 네. 저희가 주주클럽이잖아요. 네네. 주주클럽 회장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때요? 회장을 맡아야 될까요? 네. 여러분의 수익을 제가 책임지면서 여러분들 수익 성공의 지름길로 네. 자 이제는 가족의 행복을 담보로 베팅을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 이제 추세 지지선 라인에서 네. 매수를 보셔서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즐기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차트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는 게 너무 어렵죠. 그래서 저희가 주주클럽을 오픈을 했기 때문에 저희 클럽장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보여 계신 주주 종목들 수익률 잘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갑작스럽게 주주클럽 오픈을 했는데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갑자기 저희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알좆 구댓 맞나요? 어? 그게 뭐죠? 알림, 좋아요, 구독, 댓글 그렇죠. 알좆 구댓 네, 꼭 해주세요. 눌러주세요. 네. 알좆 구댓 댓. 여러분들이 네. 해주셔야 저희가 됩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화 때 뵐 수 있으면 봬요. 안녕!